갑장 정렬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몸으로 공양한 거죠. 그것도 내가 공양입니다. 어떤 물건을 바치는 것만 공양이 아니라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고 몸으로 경건한 자세를 갖는 것도 몸의 공양이요. 부처님은 공덕을 서술하고 말을 발언해가지고 부처님께 찬양을 하고 부처님이 참으로 유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은 입으로 공양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은 은혜와 덕을 생각해서 잠시도 잊을 데가 없는 것은 마음으로 공양이라. 그리고 이제 이런 꽃이나 향이나 또는 그 음식물, 물질이나 그런 게 육진이죠. 음성 공양을 하든지 그러한 육진, 색성, 향미촉법을 가지고 육진을 가지고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는 것은 사적인 사공양이다 말이에요. 마음적으로 하는 것은 이공양이고 또는 형식적으로 몸을 또는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공양이다. 그리고 하나의 성품이 친여에 개합하는 것은 이적인 마음의 성이 심리적으로 공양하는 것이 파공양, 이공양을 여기서 설명했죠. 이와 사가 원묘한 것은 이공양도 제대로 하고 사공양도 제대로 해서 이사가 원만하고 미묘하게 공양하는 것은 실상 공양이다. 공양을 굉장히 아주 다각도로 설명을 했죠. 주에 나왔던 겁니다, 지금.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을 위하여 대승경을 말씀하시니 그 대승경의 이름이 무량경이라. 대장경 가운데 무량경도 나옵니다. 무량이라는 한량 없는 불법의 여러 가지 그런 의미, 한량 없는 도리를 말한 것이 바로 대승경 무량이 경. 법화경 연설하시기 전에 무량이 경을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금강 삼매경에도 나옵니다. 금강 삼매경론도 오후에 하는데 여기도 그와 똑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금강 삼매경을 말하기 전에 부처님이 경을 말씀하셨으니 그 경이 또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법화경처럼 법화경 체제와 같죠. 금강 삼매경에서는 대승경을 말했으니 이름이 일미 진실 무상 무생 결정 실제 본각 이행이라고 말했죠. 그와 같이 이 법화경을 연설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경이 무량이 경이란 말이죠. 교보살법이며 무량이라는 것은 밑에 이제 말했죠. 하나의 법 가운데 한량 없는 도리를 유출하는 것이 바로 무량인데 경에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법, 세 가지 도, 네 가지 과 그런 거. 두 가지 법은 돈법과 전법. 세 가지 도는 삼성, 성문연각, 보살의 도. 그 다음에 사과는 성문연각, 보살, 부처, 사위성과 나와 있죠. 그런 등등의 한량 없는 의미를 설명하신 경이 바로 대승경 무량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량이 경을 설명합니다. 밑에는 교보살법이며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며 그 여러 가지 대승의 진리를 가지고 대승의 도리를 가지고 보살들을 교시한다. 보살들을 가르쳐 보인다 그 말이죠. 불소 혼념이라 부처님께서 혼념하신 바라. 아미타경은 육방제불이 다 혼념하신 바라고 나오죠. 그와 같이 이 무량이 경도 여러 부처님이 다 간직하고 보호하고 생각하신 바 그러한 중요한 경이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을 의미해서 교보살법이며 불수호염이라고 하죠. 부처님은 대승경전 치고 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다 호념하신 법이죠. 암탉이 빙하리를 잘 호념하듯이 그와 같이 모든 보살들을 호념한다. 금강경에 선호연 제보살 하시며 선부촉 제보살이라고 추보리가 부처님을 찬양했죠. 그와 같은 그런 호념이죠.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에 마치시고 이 법화경 전에 무량이 경을 말씀하시고 주가 굉장히 간단하게 차려놨죠. 무량이 경을 연설에 마쳤다고 가로에서 말했죠. 결과부자 하사, 결과부자를 한단 말이죠. 결과부자라는 것은 발을 포개고 가부자를 맺어서 앉는 거죠. 원칙은 가짜가 발족변에 하도 되죠. 발족변에 하는 가짜인데 그냥 해도 말은 통합니다. 발족이 없어도 가부자라고 그자도 통하죠. 이런 가짜. 저런 식으로 앉는 게 가부자죠. 부처님. 일반 사회인들은 부처님 같이 안 앉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앉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데 결과부자는 부처님 같이 이렇게 완전히 호흡을 쳐가지고 우로 올라오고, 반가부자는 이렇게 올려만 놓는 거. 오른발을 왼발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으면 반가부자, 이렇게 앉으면은. 가부자를 뺏고, 가부를 뺏고, 발등을, 발등 부자죠. 오른발을 가지고 왼발 위에다 누르고, 또 다음에는 왼발을 가지고 오른발 위에다가 누르는 것을 가부라고 말하죠. 그래가지고, 무량의처 삼매 드셔서, 이 삼매 명칭이 무량의처요. 삼매가 여러 가지가 있죠. 금강삼매, 수능음삼매, 불화삼매, 무슨 반주삼매, 연불삼매 하는데 무량의처라는 그 삼매에 드셔서 때나 무량의처가 무량을 뜻합니다. 그렇잖아요. 무량의 그 설법이 바로 무량의처 삼매죠. 몸과 마음이 부동을 하시더니 몸도 마음도 꼼짝하지 않고 요동함이 없이 정에 딱 들어서 그야말로 태산같이 반석같이 움직이지 않고 계셨단 말이에요. 삼매에 들어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법화경을 연설할 첫 것이기라요. 첫 그 거동이라요. 모습이죠. 그때 하늘에서 만다라 꽃과 마하 만다라 꽃과 만수사와 꽃과 만수사, 마하 만수사 꽃을 하늘에서 비날했단 말이야. 하늘에서 이 꽃 네 가지 꽃을 퍼부었단 말이죠. 비 뿌리듯이 뿌렸단 말이죠. 만다라는 뜻에 알맞다는 뜻인데 작은 백화죠. 작은 백년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하만다라는 좀 큰 대제기 꽃인데 좀 크고 흰 꽃이죠. 만수사와는 적은 붉은 꽃이고 바하만수사와는 큰 붉은 꽃이죠. 연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걸 천우사화라고 하죠. 하늘이 네 가지 꽃을 피날했다. 금강산매경에도 나옵니다. 이런 꽃들이
이걸 표시한 거죠. 집주, 집행, 집표양, 집지. 이걸 표시해서 천우사오라고 그랬죠. 예? 네 가지 그 4단계. 집주, 집행, 여기 주에 나와 있잖아요. 집주, 집행, 집표양, 도는 것이 저 집지에서 40이 그런 것을 표시해서 네 가지 꽃을 피날했다고 설명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하나도 틀린 바 없죠.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을 경축하고 부처님을 공양을 올리는 의미에서 하늘에서 네 가지 꽃을 뿌렸지만은 진리적으로 표시하면은 네 가지 사면 집지 네 가지 사십일을 표시한 거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네 가지 꽃을 뿌렸다 그 말이죠. 그래 가지고 부처님의 유위와 안 보여요? 천우사와 표 주향 회향 지유라 집주 집행 여기에 주에도 나와 있어요. 그 가로에 보세요. 제일 끝머리에 마하만두사와 다음에 나온 말이고. 예? 안 적어도 좋아요. 여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유위와 미 여러 대중에게 뿌리니. 그러니까 위로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래로는 여러 대중까지 다 공양을 올리는 거죠. 이 대중도 다 보통 대중이 아니잖아요. 보살이요 또는 성문 전각이요 다 부처님은 사부 대중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보불세계가 육종이 진동하니라. 보불세계는 두루 시방세계를 다 말합니다. 넓은 광활한 광대 무변한 넓을 보자죠.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육종 진동이 있어요. 경마다 육종 진동이 나옵니다. 능엄기도 나오고 다른 경에도 화엄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육종이라서는 육근육정, 육근이나 육진이나 모두 그런 것들을 다 진동시키는 그런 의미라요. 육근, 육진, 육식 모두 그래가지고 육종 진동이 18진동으로도 나오기도 하죠. 여섯 가지 진동이 있어요. 육종진동이 경전에는 많이 나옵니다. 육종진동. 조사들은 법문할 때 육종진동 대신 주장자로 꽝! 꽝! 이렇게 울리죠. 세 번 치죠. 보통은. 그렇지 않으면 화를 원! 하든지 그렇게 하죠. 육종진동을 하는데 이건 자연적으로 육종진동이라요. 이거요. 결국에 따져보면 두 가지입니다. 빛깔과 소리. 그거 볼펜 봐도 자꾸 볼펜 가지고. 형이라서는 형체, 물체가 자꾸 움직이고 일어나고 솟구치고 하는 거. 이거는 흔들흔들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들먹들먹 하는 거고. 이건 이제 불쑥불쑥 한 거죠. 솟아나온 거.
온천같이 이렇게 물같이 솟아나온 거죠. 그것은 하나 물형 형체가 동하는 세 가지는 형체의 동이고, 진, 후, 격은 소술용자요. 진은 여성병력 같은 거, 천둥소리 같은 거, 후는 사자나 범이나 저런 소 같은 동물들이 큰 소리를 내는 거, 왕, 어랑, 산천이 막, 범이 울면은 밤중에 범이 울면 산이 막 부러진 것처럼 와르릉, 와르릉 소리 나죠? 격이라서는 뭐가 이렇게 부딪혀서 돌이나 쇠나 그냥 꽉 부딪혀서 와지끈 그냥 부러지는 소리 나는 거. 와지끈이고, 와르릉이고, 으르릉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육종 진동이라요. 육군, 육진, 육식 모두 다,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면은 육종 진동이, 다른 경우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죠. 세 가지로 말하면 삼육십팔, 십팔동이 되죠. 온 부처님의 세계가 여섯 가지로 다 진동을 하니 무슨 재변인가, 무슨 상성가, 무슨 일인가, 모든 중생들이 듣고 볼때 놀랄 정도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중생의 그, 무명의,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것을 완전히 그냥, 뽑으려고 그런 거죠. 진동시켜요. 그 밑에 주에 나와 있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체를 표시한 건데, 착한 생각이 움직일 때 여섯 가지 감정의 모든 감관들이 다 변해서 착한 것으로 전환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육종진동이 되고, 모든 중생 속에 번뇌와 문명을 진동시켜서 부처님의 그 법문으로서 그걸 청량하게 전부 다 제거하는 그런 뜻도 되고, 미한 사람이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되고, 여러 가지 육종진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할 때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 역졸들이 말이죠. 사방에 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막 질르지요. 병력같이. 그것도 일종의 육종진동과 같이 먼저 그걸 표시하잖아요. 그렇게 출도를 붙였다고 알리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문이 시작되기 전에 육종진동으로서 모든 중생들의 그 잠자는 마음을 일깨우는, 잠깨우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합니다. 그게 있는 게 좋겠죠. 없는 것보다는. 잠자는 사람 잠 깨우려면 큰 소리로 부르든지 큰 소리를 쳐야 잠 깨잖아요. 그때 회중에, 회중이 나선 그 무량이 법문을 듣는 그 회중 가운데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와 우바니, 사부대니죠? 청신사, 청신녀죠? 천룡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나가와 인과 비인과, 인이란 말은 세간 사람이고 비인이란 말은 인간 사람이 아닌 귀신 따위이므로, 천인 아수라 신선 지옥 아귀 따위가 비인이죠. 그렇게 하면 인과 비인으로 보면은 두 가지고, 또 인비인이라고도 보는 수도 있어요. 사람이면서 사람 아닌 이상 얄궂한 얄궂은 그러한 존재들을 인비인이라고 합쳐서, 글자 석자를 합쳐서 말하기도 하고, 여기는 두 가지로 띄어서 보았죠. 및 모든 소왕과, 소왕이라서는 작은 임금입니다. 작은 나라 임금이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소왕들이 많았죠. 신라, 고구려, 백제, 여외도 가야국, 대가야, 소가야,
벽진가야, 고령가야, 가락국은 가락국왕, 저저 울릉도는 부산국왕, 제주도는 탐라국왕. 우리나라에도 나라 수가 많지 않았어요? 삼천리 강토에도. 그것을 세간의 속산 소왕이라고 합니다. 밑에 주위에 나왔죠? 좁쌀 뿌리듯이 많이 땅바닥에 좁쌀을 뿌려놓으면 좁쌀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좁쌀 뿌려놓듯이 이 대지 위에 나라마다 작은, 나라마다 작은 임금들이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소왕이라고 해요. 속산왕이라고 합니다. 속산왕이 바로 소왕이라요. 속산왕은 전륜상왕 자격이 좀 부족하죠. 좁쌀 뿌리는 왕이라요. 전륜왕은 굉장히 큰 나라 임금입니다. 전륜왕이라면 원래 전륜왕이라고 할 경우는 큰 나라 임금이요. 대국왕이요. 속산왕은 소국의 왕이고, 그 다음에 전륜성왕. 전륜성왕을 네 가지, 금륜왕, 을륜왕, 동륜왕, 철륜왕 네 가지 윤왕이라고 하죠. 금륜왕은 윤자만 붙이면 돼. 주에 나와 있잖아요. 금륜왕은 사주세계를 통치하고, 을륜왕은 삼주세계를 통치하고, 동륜왕은 이주세계를 통치하고, 철륜왕은 일주세계를 통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유강이나 진시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런 사람들은 철륜왕 택이죠. 사실은 철륜왕도 조금 작은 철륜왕이지.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왕이 철륜왕이었어. 사실상 금메달에 더 갑이 더 있고, 은메달 그 다음이고, 동메달이고, 지금은 철메달은 안 써먹죠. 동메달까지만 써먹잖아요. 금은 동철. 요즘에는 그걸도 상을 줄 때는 이거 다 하죠. 훈장을 줄 때는 이거 다 하잖아요. 금탑 훈장, 은탑 훈장, 동탑 훈장, 또 철탑 훈장. 철탑 다음에 또 이것까지도 합니다. 석탑 훈장. 목탑까지도 또 훈장을 주죠. 요즘에 나라에서 주는 거. 금탑 훈장, 금으로 탑 만든 거. 은탑 훈장. 그럴 때는 성모까지 다 써요. 훈장 받는 것도 사실 빼기 시작해요. 모르면은 훈장 못 주잖아요. 누가 빼기 써가지고 그 놈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나와요. 그 전에 훈장 받은 사람들 보니까 다 신청을 하대요. 그 밑에 크랩에서, 그 밑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훈장 받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서 누가 무슨 훈장을 줄 만한 자격자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타나신도 무슨 훈장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타나시님 그 밑에 그 처사들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 신청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은탑인가 본탑인가 무슨 목탑인가 훈장 하나 받았어요. 또 타나시님 그 상자 명호근 씨도, 명호근 씨가 내나 그 전에 것이요 허선도, 허문도, 허문도하고 같이 잘하는 친구거든. 허문도가 그때 것이요 전두환 대통령 때 청와대에 무슨 뭔가 청와대인가 뭔가 요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 거다 신청하니까 나온 거예요. 사실상 그다 배경 있고 줄이 있어야 나옵니다. 또 그만한 자격이 있더라도 안 해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 훈장도 다 그렇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들어요. 그러한 전륜 성왕들이 이 여러 대중들이 미직류를 얻어가지고 일찍이 없었던 거라고, 그러한 과거에 없던
그야말로 참 희유한 희한한 일을 보았다고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합장을 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관찰하더니 한 마음으로 정신을 딴 데다 두는 게 아니라 일심정력으로 부처님께 그 정신을 다 쏟아가지고 우러러 본단 말이죠. 처망을 했다 이거죠. 그때 부처님이 미간 백호 상광을 놓아서 여기입니다. 인당이라고 하는데 관상학적으로는 미간 백호 미간이 인당이라고 합니다. 인당. 인당이 가장 중요하죠. 관상 상하급 명사로는 여기가 인당이요. 여기가 인당만 잘 살펴보면 그 사람 운이 좋을지 나쁠지 죽을지 살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한 80노인, 70노인이 곧 죽는다고 수위를 다 준비하고 곧 죽을 거라고 늘도 다 준비하고 다 그러더만요. 내가 와서 보니까 안 죽겠어. 그래서 공연한 짓 한다고 안 죽는다고. 그랬더니 90몇 살까지 내가 와서 100세 상속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 길로 90몇 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70몇 살 때.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살다가 갔잖아요. 그래, 인당이, 그때 가보니까 인당이 참, 그렇게 아파서 노인이에요. 아파서 인당이 명륜화돼. 그러니까 관상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약도 죽을 사람한테 약 써가지고는 권야씨 간의사나 뭐 양의사나 와서 띵깡 부립니다. 당신 약 먹고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참못 당할 일 당할 수가 있거든. 재수 없으면 당해요. 내가 중림사 주지할 때, 영천 중림사. 한 그때 40년 다 되죠. 병원년에 내가 뛰었으니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38년이나 되었죠. 병원년에 뛰었는데 그때 어떤 노장이 와서 중림사에서 쉬면서 거기서 죽을 체비를 다 해요. 그때 누워 가지고 한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인당하고 이 준두하고 새카매. 이거는 준두거든. 그래서 돌아가실 줄 알았지.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돌아가시지. 하필 나이는 전에 와서 돌아가시는지. 그래가지고 결국에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이내로.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는 자기 통장 그때 2만 원인가 통장, 저금 통장을 주대요. 서울 투자신탁에다 대구에 거기다 또한 것을 주대요. 토장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찾아서 그 불목이 시중을 들고 욕봤어요. 불목 만원 주고. 만원 가지고는 이제 그 것이 저 장례 치리고 널 사고 인부 돼가지고 하고. 그래서 49제 해주고. 그돈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대요. 절에는 일전도 안 하고. 나는 괜히 투고만 했지, 사실은. 그것까지 다 따라서. 그래야 되지.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사복 챙기면 안 되거든. 나는 그깟 건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인당이 벌써 크리더니 일주일 이내로 죽어버려대요. 그러니까 그게 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눈썹 사이. 그리고 눈썹 사이가 얼굴에 여기 아니면 여기가 중앙이거든. 중앙정부가 같아서. 그러니까 보통 평민들은 이 재백분이 잘생겨야 부자 되고 식복이 있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코 잘생긴 걸뱅이는 없고 귀 잘생긴 걸뱅이는 있다거든. 귀는 잘생겨도 걸뱅이는 있거든. 그래서 코가 중악이라고 그래요. 우악 가운데. 준두라도 가고 중악. 한자로는 이런 준자 씁니다. 코 머리를 준두라고 그래요. 인당과 준두를 잘 살펴보면은 기중화복도 다알수 있어요. 교통사고 당할 사람은 그것 보면은 알아요. 운전수가 그런 게 있으면 그차 탔더라도 빨리 내려버려야 돼요. 사고 나거든. 부처님이 화엄계도 보면은 가장 최상의 그 광명을 놓을 때는 미간백호 놓았죠. 능엄경은 여기서도 놓았는데 상투에도 육계상에도. 그러니까 능엄경 광명 놓은 것이 최상이죠. 불정광명을 놓았죠.
부처님 정수리 대불정. 그러나 이제 다른 경에서는 불정광을 놓았다는 하엄경이나 법화경은 그런 말이 없고 하엄경 법화경에서는 최고 광명이 미간대포입니다. 미간의 백호상, 흰 털이거든. 이렇게 땡기면은 길고 놓아두면 그냥 스프링식으로 털이 보석같이 저렇게 생겼죠. 보석이 아니라요. 원래는 백호입니다. 흰 털이라요. 그 광명을 놓아가지고 그 광명의 길이가 일장 5척이라고 하죠. 평상시는. 그런 15척이나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신통력으로 크게 낮출 때는 뭐 수많은 세계를 다 뻗치고도 않죠. 중도를 표시한다고 그랬죠. 여기가 중도니까, 중앙이니까. 동방 18,000세계를 비추었어요. 그 광명을. 미간 백호의 광명을 놓으셔서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추사.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두루 그 광명이 어디나 다 두루 크게 뻗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방이라서는 움직이는 가장 그 주체가 되는데 18,000은 18개가 더 불어나면은 18,000이죠. 108도 되고 1080도 되고. 그러니까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쳤으니 그 미간백호가 우리나라에도 비쳐왔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인도에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동쪽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이 불법이 가장 이 성하죠. 중국이나 이 우리나라 또 일본이나 까닭이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18,000 세계를 비춘 동방어 한나라가 되겠죠. 그 속에 들어가죠.